여러분, 구독이랑 좋아요는 누르셨죠? 아 참, 알람 설정까지 누르는 거 잊지 마세요! 애들 안녕! 오늘은 내가 이사한 집을 소개해주는 영상을 찍도록 할 거야. 자, 봐. 따라라따. 보면 여기는 신발장이야. 그냥 다른 집 신발장이랑 비슷해. 이제 우리 집을 보여주도록 할게. 이 문을 열자. 같이 눈사람 만들래. 따라란. 들어가 줄래, 토트야? 여기가 우리 집 거실이야. 보면 우리 집 전망이 매우 매우 좋단다. 집 전망이 참 좋지? 그리고 소파 두 개가 있는데 이건 분명히 내가 앉으려고 산 소파인데 타투랑 꿍찌가 더 열심히 애용하고 있어. 분명 이렇게 좋은 집도 사줬는데 말이야. 소파가 더 좋대. 이게 그거야. CGV에서 그 CGV VIP룸 가면은 있는 소파 있죠? 그거예요. 여기 항상 여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여기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어. 그리고 거실 옆에 바로 이렇게 보면 짜자잔! 여기는 부엌이야. 부엌은 별거 없어. 그냥 밥 해먹고 살 수 있기만 하면 돼. 이거는 몇 년째 썩고 있는 커피머신기인데 먼지가 안 잤는데 도대체 언제 쓸 수 있을지 모르겠어. 부엌은 이렇게 생겼어. 그리고 우리 집 안방을 보여줄게. 짜잔! 여기가 우리 집 안방이야. 내가 제일 신경 써서 만든 우리 집 안방이란다, 얘들아. 요즘 나는 식물 키우는 재미에 들려서 얘를 열심히 키우고 있는 중이야. 아주 물도 열심히 주고 있지. 자, 여기는 침대. 침대 이쁘죠? 여기는 내 화장대. 짜잔! 여기서 항상 화장을 하곤 하지. 그리고 여기 밑에는 우리 쿵이가 있어. 쿵이 어디였지? 쿵아, 여기 있네. 우리 쿵이. 쿵아 안녕? 쿵아 잘 있었다 오늘도? 이 방에는 타투랑 꽁찌가 들어올 수도 없어서 쿵이가 여기 안에 있어. 내 방도 전망이 되게 좋아. 이렇게 커튼을 아침에 쳐놓으면 전망이 짱 좋아. 다시 이 방에서 나오면 바로 옆에 화장실이 있어. 화장실은 근데 저기 인테리어를 안 해서 그냥 조금 촌스러워. 그리고 바로 옆에서 문을 열면 이곳은 따라따라따 바로 옷방이야. 드레스룸. 이곳은 옷방이야. 보면 여기 이렇게 사진으로 꾸며놨어. 여기엔 내가 진짜 혼자 살면 꼭 해보고 싶었던 이 로망이랄까? 이걸 갖다 놨어. 액세서리장을. 좀 괜찮지 않니? 응, 시계나 뭐 이런 거. 그리고 얘가 오빠가 정말 좋아하는 앤데 얘는 바로 스타일러야. 요즘 같을 때 스타일러는 참 좋아. 살균을 해주거든. 밖에서 나갔다 온 옷으로 살균을 해주기 때문에. 근데 나는 밖에 잘 안 나가니까 나는 잘 안 쓰는데 오빠가 되게 좋아해. 오빠가 항상 밖에 나갔다 들어올 때마다 저걸
이렇게 맨날 스타일러를 맨날 저기 살균으로 해 해놓더라고. 그리고 나 내가 제일 좋아하는 라인은 스타일러보다 이 라인이야. 내가 정말 좋아하는 라인이란다. 이거는 동생 가방인데 훔쳐왔어. 만약에 영상이 올라오면 동생이 나한테 전화 오겠지? 내 애기들이 있는 칸이고. 오빠는 이게 다야. 나가자. 그러면은 1층은 여러분이 다 본 것 같아요. 근데 멀리서 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1층은 이렇게 생겼어. 조명도 내가 정말 신경 써서 달았기 때문에 조명도 됐다 이쁘다고. 여기 조명도 이뻐. 짜란 짜란. 1층은 여기가, 아 여기가 다가 아니구나. 이렇게 거실을 지나서 옆으로 가면 여기는 빈방이야. 원래는 운동방으로 쓰려고 했었거든? 근데 운동방으로 쓰려고 했었는데 아직 꾸미지를 못했어. 이게 전 주인분이 쓰던 정수기도 있어서 이것도 버려야 되고 그래서. 그래서 아직 여기는 어떻게 쓸까 고민 중이야. 근데 내 생각에는 운동방이 될 것 같아. 여기 우리 집 뒤쪽은 뭐가 있는지 보여줄게. 우리 집 뒤쪽에는 산이 있어. 타투는 산 구경을 정말 좋아한단다. 뒤에서 저 개 키우나 봐. 자, 여기로 이렇게 딱 올라오면 여기가 2층이야. 2층에 올라오자마자 여기에 화장실이 있어. 화장실이 우리 집에 3개야. 그리고 여기가 2층인데 여기는 주로 애들이 이제 배변 활동을 하고 뛰어놀고 그런 용도로 쓰고 있어. 그리고 우리 집은 복층이기도 하고 밖에 테라스도 있어. 아직 테라스를 꾸미진 못했는데 테라스도 있어. 이쪽 방부터 보여줄게. 근데 첫 번째 방에 들어가면 여기가 내 방송방이야. 방송하고 편집하고 이제 보면 이렇게 여기에 방송하고 편집하고 뭐 그러는 방이야. 여기가 이렇게 생겼어. 꽁찌 나와. 여기가 내 방송방이고 꽁찌는 저기서 저거 찾아왔네. 귀여워. 자, 그리고 2층에는 방이 두 개가 있어. 여기 열면 짜잔. 여기는 오빠 서재야. 이곳은 오빠 서재로 내가 이렇게 좀 앤틱하게 꾸며봤어. 너 괜찮지 않니? 그래서 우리 집은 방이 5개야. 이렇게 보면 우리 집은 끝이야. 여긴 창고. 우리 집은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끝!